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양정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국어 교사 타이꾸이라고 합니다. 타이꾸이라는 이름은 제 이름의 중국어 발음인데요. 중국어 뜻으로 너무 비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과 자기소개를 하면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니자오선머민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비싼데요? 아, 이름을 물어봤는데요. 너무 비싸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제 이름을 한번 들으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의 학생들도 중국인도 아닌데 제 이름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제 본명은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는 타이꾸이 선생님이라고 불리고요. 오늘도 한번 제 인사로 중국어 이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말을 살짝 바꿔서요. 세상을 바꾸는 인물 하면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죠. 1980년대의 이야기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많은 기업들이 애플을 추격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죠. 이 사람은 당시에 마케터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찾아가서 이렇게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여생을 설탕물을 파는데 쓰실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라고 말이죠. 존 스컬리는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선택하겠다고 하고요. 1983년에 애플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것도요. 저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세상을 함께 바꾸고자 하는 세바시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을 바꾸실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두 번 정도의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인생을 바꾼 그 두 가지 경험의 첫 번째는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소심하고요, 내성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부에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이번 보너스 달 때까지만 버티고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이런 영업사원으로의 경험이요,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실은 제 안에 들어있었던 저의 외향적인 면들을요, 영업이란 경험이 밖으로 꺼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 수업 중 사진인데요. 수업 중에 중국어로 노래를 개사해서요, 힙합 노래를 불러보면서 같이 한번 중국어를 배워보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외향적인 면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섰다라고 공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영업했던 경험이요, 철판 영업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민망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보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철판 업계에서는 좀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전문 용어로 하거든요. 근데 얼굴에 영업 덕분에 좀 약간 후판을 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계를 좀 좋아해서요, 이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위한 팟캐스트를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 교육 방송도 한번 만들어보게 되고요. 이렇게 교육에 기술을 더해서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느끼고 있다가요, 학교 동료 선생님의 권유로 빅캠프 포 에듀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 대한 참여가 제 인생의 방식을 바꾼 두 번째 경험인데요. 이 빅캠프 포 에듀라는 행사는 기술의 혁신에 교육이 만나면요, 어떤 교육에 새로운 색깔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선생님, 그리고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면서요,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는 행사예요. 그리고 저는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굉장히 인상을 크게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사에 학생들을 데려오신 선생님이었어요. 사진에 있는 이우학교의 김주현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뭔가 더 많이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많은 곳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는 공간에 학생들을 늘 데려오는 선생님을 보면서요, 뭔가 머리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저도 역시 학생들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 경험이 제 자신만을 변화시킨 계기였다면요, 이 두 번째 경험은 학생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함께 일으켰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돌아와서요, 제일 먼저 IT걸즈라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이 걸로도 익힐 수가 있는데요. 이 설립 목적은 제가 IT의 이런 기술의 혁신이 문화와 어떻게 융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학생들에게 많이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을 함께 다니게 되었죠.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에서요, 1년간의 성과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데모데이라는 행사인데요, 여기 학생들이 가서 직접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융합되는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뷰라는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이곳에 가서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할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인데요, 여러 명의 연사들이 5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강연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강연이죠. 테드라는 강연에 학생들이 발표자의 일원으로 함께 참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점점 쌓이면서 학생들은 영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 자신들도 무언가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한 교내 게시판을 한번 디자인 제작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큰 영감을 받았던 빅캠프라는 모임에 학생들을 데려가서 함께 교육 어플을 제작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빅캠프의 스토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에듀라는 미국 최대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초대돼서 발표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경험을 떠난 지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한 학생들은요, 더 많은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또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위즈덤 양정이라는 동아리였어요. 원래는 캐치업 드림이라는 동아리였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지업인을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학교에 모셔서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간단한 워크샵을 체험해보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동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업을 알게 돼요. 위즈덤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기업과 함께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로 현수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저희는 세상 모든 이들의 경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당신들의 비전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죠. 자기들도 이제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방에 있는 한 여학교에서 자신들의 비전에 공감을 한다고 하고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고 고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위즈돔이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지고요, 학생들은 큐레이터가 됩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직업인들을 섭외하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직업인들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저희들은 위즈도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가 오기도 하고, 가수분이 오기도 하고요, 연극 배우분이 오기도 하고, 간호사가 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멀리 이천에까지 와서요 이 위즈도밍 활동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의 탑을 쌓아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근데 경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경험의 탑을 쌓았는지 측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은 친구들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의욕이나 자신감 같은 거로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박지영이라는 친구의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친구와 제가 한 번은 강연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모든 연사분의 강연이 끝나고요, 한 연사분께서 이런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심리 전문가였는데 연극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요, 각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고달팠던 순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학생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굉장히 당황했고요. 아, 이 학생이 자라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구나,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갑자기 이 학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정말 타이쿠이 선생님이랑 동아리 활동을 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팠던 일이었어요 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20대 중반에 영업사원일 때도 모르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18살 된 꼬마들이 회사에 전화를 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연사들을 섭외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어려운 일들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주어민 활동이 지속이 되고요. 학생들이 경험의 탑을 점점 쌓아가니까요. 이러한 도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번에는 강연회를 열어보겠다고 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학생들은 약간 목표치가 높았습니다. 500명이 참여하는 강연회를 자기들의 힘으로 열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자선사업을 평소에 많이 하는 연예인들을 섭외하겠다고요. 자기가 직접 자선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길러온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요.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는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박지현이라는 친구는 강연회에 필요한 한 3,400만 원의 경비가 있는데요. 이를 직접 자기가 협찬받아보는 일을 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경비들을 마련해내죠. 자기가 만약에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포스터 디자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강연회를 찾아다니면서 연출자님을 만나고 연출 자문을 얻었죠.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던 강연 포스터고요. 올해 초의 일인데요. 세바시 촬영 때 연출자 학생들이 직접 세바시 현장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출 과정도 지켜보고요. 연출 자문도 얻었었죠. 그리고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가 텅 비었을 때요. 저는 이런 짓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서 혼자 무대에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6개월 있다가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로 한번 세바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라고 말이죠. 이때가 2월 4일이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기 딱 일주일 전에 7월 29일 날 세바시에서 출연 요청이 왔어요. 정말 저희가 바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어쨌든 학생들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실제로 성공리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인 학생들은요, 이제 도전을 즐기는 게 아니라요, 도전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를 만듭니다. 지역과 학교를 위한 브랜딩 창업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해요. 동아리가 자꾸 새끼를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도해야 되는 동아리가 6개가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멈추질 않아요. 이제는 분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아빠 얼굴도 잊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에 방문해서요. 대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실제 창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업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에 익숙해진 친구들은요. 이제 자기 주변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자, 학생들의 주변 세상이니까 학교가 되겠죠. 학교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졸업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래요. 좀 즐거운 졸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만들어보죠. 졸업식장 입구부터 레드카펫을 멋있게 깔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의 사진을 실물 크기로 멋있게 뽑아가지고요. 포토존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담는 일들을 한번 기업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제안서를 보내죠. 이번 일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관심을 보인 기업의 후원으로 실제 이러한 일들이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학생들이 채 1년이 되기 전에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변화들이죠.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건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하면요. 주변의 보건소에 사업 제안서를 보내보거나요. 학교에서 자치법정이 열린다고 하면요. 법원을 방문해서 한번 법조인의 자문을 얻어보는 일, 이런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런 경험의 성과를 느끼고 있고요. 졸업식 사진과 실제 학생들이 법조인을 방문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축제는 이제 기업과 함께 한번 협찬을 얻어보기도 하고요. 즐거운 일들이 학교에서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자신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외에 더 넓은 사회적인 관계망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경험 나눔 교수님으로 학교에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 대학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제가 해낼 수 있을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취감을 이룩한 학생들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겼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일을 맡아요. 그리고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언제까지 하면 되죠? 친구들이랑 같이 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경험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이 일이 크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분들이 왜 학교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어떠한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혹시 직업 멘토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인턴십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기회는 우리 어른들이 제공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든 이들의 삶이 그리고 모든 이들의 경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세상을 바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